안녕하세요. 나라에 빛나는 라디오 이화입니다. 저번 첫 번째 라디오는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고요? 아, 그렇죠? 정말 재밌었죠? 이번에도 새롭게 사연이 많이 와서 새로운 사연들과 함께 예전에 보내주셨는데 저번 1화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 함께 해서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게요. 온 에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른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나이 불문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취업을 했지만 잘리거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 퇴사하거나 여러 가지로 짧은 기간에 많이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지금은 잠깐 다른 일을 배워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보려고 공부 중인데 자신이 안 생기네요. 제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나라처럼 노력해볼까 해요. 올 F지만 데뷔한 나라처럼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해서 사연 남깁니다. 응원해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오셨네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회사를 옮기셨더니 되게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새로운 직종을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군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자주 회사를 옮기게 된건뭐 다른 사람이나 그 회사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그일 자체가 본인에게 안 맞는 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엔 또 새로 해보는 일이잖아요? 이번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 F였지만 올 A가 된 저처럼 사연 보내주신 분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나라야, 언니가 고3인데 미술을 한다. 난 아이돌들을 보고 힘을 얻는다. 요즘 네가 자꾸 눈에 밟힌다. 멜로디 친구들 고생이 많다. 실은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춤추는 게 좋고 취미이다. 언니 랩도 좋아해서 어지간한 래퍼 뺨치게 랩할 수도 있다. 날 멜로디 멤버로 넣어줄 수 있겠니? 유유, 시아랑 같이 랩하고 싶다. 언니가 늘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 이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굉장히 점이 많은 온점이 많은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고3 언니군요. 고3 언니? 네. 고3이라니 되게 힘드시겠어요. 곧 있으면 수능이고, 그쵸? 아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랩을 잘하신다고요? 랩 실력 굉장히 궁금하네요. 시아 함께 랩 배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연자분의 랩에 맞춰서 시아가 댄스를 추는 것도 되게 재밌고 멋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고3인데 미술까지 하시느라 되게 힘드실 것 같네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다음 사연. 이건 제목이 있어요. 제목, 버스. 저는 학교 등하교를 할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하루하루마다 시간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간발의 차로 놓친 적이 많은데, 이건 정말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언제나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버스가 와 있어서 손님을 태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비도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버스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바로 닿으려는 순간, 버스 기사 아저씨는 버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유유. 멀리서 여기까지 뛰어온 저를 보셔놓고 제 앞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다시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시더군요.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버스를 놓친 날에 몇십 분씩 더 기다려서 그제서야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유유.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을 만나보고 싶네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근데 이런 일 겪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니. 버스 정류장이었잖아요. 출발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것도 아니었잖아요. 거기 손님이 있는데 어떻게 손님을 안 태우고 갈수 있죠, 버스가? 버스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버스 아저씨? 네? 그런 게 당신의 일 아닙니까? 아, 저도 이런 일 정말 많아서 너무 정말 싫고 화가 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버스 잘안 타고 지하철 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되는 날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의상한다고요. 네? 아, 정말. 심지어 이분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 사연자분을 봤대요. 봤는데 눈 마주쳤는데, 어? 아이 컨택 했는데 가버린다는 건 이건 진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 진짜 많고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일 겪은 적 많아요. 아,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그쵸?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사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만 말하겠습니다. 제 닉네임은 민트입니다. 저는 일상 이야기 보내려고 해서 보내요.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또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급식 시간이라서 급식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슬라임이랑 애깨 만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영상 보고 할건다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샤이닝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신의 하루의 일상을 적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알차게 보내시는 여학생 분이시네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그쵸?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그리고 밥 먹고, 열심히 밥 먹고, 집에 와서는 슬라임이랑도 놀고, 심지어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재밌게 즐겁게 놀았대요. 좋겠다. 좋겠어요. 그렇게 놀아본 지가 언젠지.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은 제가 지금 중1인데 내년이면 중2예요. 너무 걱정돼요. 중1에는 시험을 안 보고 또 성적이 다 글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중2부터는 성적 다 나오고 막 그럴 텐데 너무 걱정돼요. 워낙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저 잘할 수 있겠죠? 내년에. 라고 보내주셨네요. 중1 때는 시험을 요즘 안 보나 봐요? 아니면 뭔가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성적이 다 글로 있다는 거는 숫자로 수치화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글로 다 그냥 풀어서 설명해 써 놓으신다는 거겠죠? 하지만 중2 때는 시험도 보고 성적도 수치화돼서 다 나오고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거는 근데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사연 보내주신 친구가 잘할지 못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가서 잘할 수도 있어요. 사서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혹시라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공부 외에 다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서 잘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아요. 끝. 다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입니다. 응원의 말 듣고 싶어요. 라고 짧게 왔네요. 시험. 시험. 지금 시기면 중간고사였을 것 같아요. 이미 어쩌면 이분의 시험은 끝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시험 보시는 분들,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큰 시험이 남았죠? 수능까지. 수능을 보고 또 정시 시험이 따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자격증 시험이나 다른 시험들이 많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시험이 정말 정말 많으니까 다들 시험 보시는 분들 힘내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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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입니다. 전 아이돌이 되고 싶은 13살 학생입니다. 전 아이돌이 되고 싶어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당연했지 뭐. 커서 아이돌이 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안 될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근데 딱 그때 샤이닉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기 시작하였어요. 전 씨야같이 멋진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샤이닝스타의 나라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13살 학생이면 6학년이네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군요. 사실 아이돌은 되게 많은 일을 할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요즘 아이돌은 춤도 출수 있어야 되고,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는 돼야 되며, 그리고 요즘엔 연기하는 아이돌도 있죠? 예능을 하는 아이돌도 있고, 작사, 작곡을 하는 아이돌도 있어요. 혹은 뭐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돌도 있죠?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아이돌들이 많아서 아이돌이 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O래퍼였던 제가 데뷔를 한 것처럼 친구도 일단 연습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많이. 춤 연습도 해야 되고 노래 연습도 해야겠죠? 혼자서 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춤 학원을 다녀보거나 노래 선생님께 노래를 배워보거나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의 재능을 그렇게 갖고 나가다 보면 친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다음. 안녕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샤이닝스타 영상이 있어서 재밌겠다 싶어 봤더니 진짜 재밌어서 정주행하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마다 계속 열정적으로 보고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추억 회상하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저도 항상 챙겨볼게요. 히히. 공부하는데 활력소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3이라 너무 힘드실 텐데, 숨만 쉬어도 힘들 텐데, 이렇게 샤이닝스타를 열심히 봐주시고, 올라오는 것마다 계속 열정적으로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활력소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하루 종일 사람이 공부만은 할수 없죠. 공부를 하다가 약간의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럴 때 잠깐 샤이닝스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쫙 보고, 기운을 얻어서 공부를 하면 아주 좋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분 정말 잘해주고 계시네요. 본보기. 이분이 우리 유튜브 채널의 본보기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친구도 열심히 하세요. 뭘 맨날 다 열심히 하래. 다 그런 내용밖에 없긴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힘든가? 다음 사연입니다.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나오기 전에 다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었어요. 그랬군요. 그때는 샤이닝스타를 몰랐었는데 광고판에 샤이닝스타 극장판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애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애니도 너무 재밌었고 노래도 좋아서 열심히 봤죠. 밤도 새고 어쨌든 우연히 알게 된 샤이닝스타 때문에 요즘 행복해요. 어쩌다 보니 샤이닝스타 팬이 되었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샤이닝스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샤이닝스타가 많이 알려져서 관련된 여러 상품들도 많이 생기고 또 다음 극장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응원하고 놓치지 않을게요. 샤이닝스타 화이팅! 하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나와 있어요. 아, 샤이닝스타를 몰랐는데 극장판 광고를 보고 처음 알게 되셨네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재밌었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노래도 진짜 좋죠? 맞아요. 무대 영상도 너무 멋있고 쩔어요. 저도 샤이닝스타가 훨씬 인기가 많아져서 굿즈도 많이 나오고 다음 극장판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응원해주시고 샤이닝스타 유튜브 채널 쭉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고민이라기보다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샤이닝스타 영상 보다 보면 힘들고 속상한 마음이 덜 들어요. 그리고 나라를 보면서 나도 나라처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샤이닝스타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하트하트하트하트 라고 와주셨어요. 샤이닝스타가 힘들고 속상할 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라를 보고 나라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샤이닝스타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사연. 이 사연도 제목이 있네요. 제목, 댄스 대회.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언니들처럼 아이돌이 꿈인데요. 저는 댄스 방과후를 다니고 있어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잘난 척은 아닌데 사실 저는 춤을 잘 추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샤이닝스타 언니들 모두 파이팅! 오! 아이돌이 꿈인데 댄스 방과후도 다니고 있네요. 이미 아이돌을 향해 한 발짝은 앞으로 나간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곧 대회군요. 근데 춤을 잘 추는 편인데도 사실 맞아요. 걱정이 되겠죠. 대회는 자신의 춤을 평가받는 자리니까 훨씬 걱정이 되고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떨려서 원래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실력이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긴장하거나 떨려서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는 그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나라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떨려요.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를 즐기게 되는 거 있죠?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를 조금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환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공연하는 시아와 송이도 있어서 떨리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게 공연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돼요. 친구도 너무 이거는 시험이다 대회다 라고 생각해서 긴장만 하지는 말고 무대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춰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춤추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그냥 즐기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대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파이팅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1 여자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휴일에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데 학교만 가면 소외감을 느껴요. 제가 학원도 같이 노는 친구에 비해서 많이 다니는 편이고 학교도 늦게 끝나서 놀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즐겁고 행복할 땐 샤이닝스타 볼 때가 정말 즐거워요. 그때만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학원을 다니고 놀 시간이 줄어들수록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나라 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오늘은 이런 사연이 많네요. 너무 힘든데 샤이닝스타를 보고 위로받고 위안받는 사람들이요. 샤이닝스타를 보면서 즐겁게 위로받는 건 다행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다니는 학원이 많고 놀 시간이 없군요. 일단 휴일에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학교만 가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걸 보면 휴일에 함께 노는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일에 노는 친구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학원의 친구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원래 친했던 친구들은 휴일에 같이 놀고 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함께 놀고 학원에 가면 학원 친구들과 그 쉬는 시간이나 학원을 오고 가는 시간에 함께 놀고 하면 친구들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을 좀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일단 놀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친했던, 원래 놀았던 친구들과는 더 멀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는 거죠. 다음 사연. 그러니까 고민부터 말하면 질투심이 심한 편인데 질투심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라가 응원해줘.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뭐에 대한 질투심인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질투심이 심하다. 뭔가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나 나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쟤랑 더 친한 것 같은 질투심이나 또 질투심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친구가 나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거나 하는 질투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질투심을 고친다. 만약에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냥 그거를 얻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질투고 뭐고 사실 없겠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좋네요. 상대방이 나를 질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고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꿈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는 여중생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배우는 거다 보니 하는 건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 억하면 좀 더 안 힘들 수 있을까요? 유유하고 보내셨습니다. 중학생인데 요리를 배우고 있대요. 요리와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나 봐요. 어린 나이에 배운다고 말하는 거 보면 혹시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배우는 곳에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나이가 어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은 건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은 즐겁게 하는 방법뿐이에요. 친구도 재밌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재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친구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배우는 사람과 좀 더 친해져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들을 스스로 이뤄나가는 걸로 재미를 찾는 거죠. 대신 목표는 작게 잡아야 돼요. 너무 크게 잡으면 그마저도 또 힘들어 버리거든요. 힘들어져 버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목표를 하나씩 매일 하나씩 잡아서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뤄나가는 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힘든다고 느껴지는 게 줄어들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를 정말 좋아하는 한 여학생이에요. 전 샤이닝스타에서도 헤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헤라는 처음에는 비호감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헤라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계기가 짠하고 안쓰러워 슬펐어요. 유유. 국산 애니메이션인데도 사랑받는 샤이닝스타 화이팅! 헤라를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헤라가 짱이에요. 예이. 그쵸. 헤라라는 캐릭터가 사실 처음에는 조금 악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헤라의 과거와 가정사가 풀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캐릭터로 보여요.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요. 빨리 헤라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샤이닝스타 사랑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헤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제가 고1인데 학교 친구와 사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고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먹을 걸 가져가는 겁니다. 젤리, 비틀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반 애들 전체에게 하나씩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마디씩 말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갑자기 다가가서 안녕 이러면 너무 어색하고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삼류 영화나 영화에도 안 나와요. 삼류 소설에도 안 나와요.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은 역시 먹을 거예요. 군것질거리 이런 걸 사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말을 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조공하듯이 먹을 걸 갖다 바칠 수는 없어요. 먹을 걸 주면서 말을 터야죠. 고1이라고 했으니까 뭐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은 친구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사실 이럴 때 공략하는 건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반의 실세와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 회장, 부회장이든 반장, 부반장이든 그 친구들의 직급, 특성상 반 전체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 전체 친구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나라의 빛나는 라디오 2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화도 아마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아래에 있는 링크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